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양육하시고 힘주시고 길러주시며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저의 입술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쉽다.
예,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요한 목사님은 스페인 선교 중에 계시고 신영철 목사님과 신현식 전도사님은 카메룬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지금 74개 나라에 지금 구원받은 해외의 그 형제 자매들은 지금 3만 천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 통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175 가정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그런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대로 인생을 살다가는 결국은 저 천국에 가지 못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웃의 은혜에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하랍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그 노래들이 많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찬송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그 감사의 편지 한 장, 또는 감사의 문자 메시지, 또는 감사의 선물, 또는 감사의 보답, 그로 말미암아 삶은 윤택해지고 서로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믿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아마 제일 첫 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장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이 신체가 100년,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동안 살도록 그렇게 이 몸을 너무나 정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시편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 몸 안에 마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구원받을 때 이 비어있던 그 자리에 그 마음이 담는 영을 담는 그 자리에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는 거죠.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 시드기야 왕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나의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 나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바로 이 지구에 모두 다 갖춰놓으셨습니다. 수족관에서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20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그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20만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가본 이 우주는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 오로지 사람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행성이나 어떤 별이나 위성이나 어디 다른 곳이 있느냐? 없거든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탐구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국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결국 이 지구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지구도 없고 세상도 없고 태양계도 없고 만약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거 지어놓고 내가 태양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지구에 20만 가지 조건을 내가 다 갖췄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 그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가 되고 어린 자녀는 그 공급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이 우주 만물을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시편 136장에 보면은 감사하는 내용이 22가지나 나오는데 그 중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저 하늘을 지었어요. 저 하늘이 우주복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냥 펄은 하늘밖에 없는 그것이 우주복 역할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태평양 한번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뭐 이 10시간 이상을 날아가더라도 이 태평양에 그 바다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물 위에 땅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 태양빛 또는 뭐 달빛, 뭐 별빛,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이 해가 낮을 주관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100년이라면 100세의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못 나오는 건 똑같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기한이 차기까지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원망, 불평, 변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며 사느냐, 그 차이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감옥에 가 있는 어떤 분이 옆에 있는 같이 감옥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억울하다고 정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뭘 그렇게 뭐 죄를 졌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아니라고. 나는 그 새끼줄 하나 주셨는데 여기를 왔다고. 에이 뭐 새끼줄 하나 주셨다고 뭘 그 뭐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근데 새끼줄 끝에 황소 한 마리가 달려있대. 황소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거는 감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 감사. 예,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에게 모든 것 주신 주에게 감사. 실은 감사가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계수양회장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서 세상 말로 엔돌핀이 크 돌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이나마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이나 엿볼 수 있는 그런 수양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실제로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감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과 따먹다가 바나나 따먹다가 또 망고 따먹다가 질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어요. 그 많은 실과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과 하와 평생 따먹어도 그거 줍니까? 줄지도 않죠.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항상 나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내려간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꼬드겨가지고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든지 잊지도 않은 거짓말.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꼬드기고 부추겼습니다. 그거에 넘어갔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그 교만함 그걸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이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맨 감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한 사회. 실은 마귀에게 없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마귀는 절대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을 못 받아요. 감사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는 그런 곳에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에어컨을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감사. 그렇죠? 이거 다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입고 있는 옷 하나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본다면은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A4용지 한 장을 못 채울 거예요. 근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감사할 내용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웃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 네.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차고 들어오느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이 대신 차고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시작은 정말 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그 고통이 우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예, 나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의 시작이에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예,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행복지수는 내가 얼마나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냐, 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냐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냐,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예,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엔돌핀이 늘 돌고, 그 엔돌핀은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예, 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 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고 사랑하라잖아요. 사랑을 표현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게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양관에서요, 주일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예, 주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죠. 저절로 이게 깨끗하게 싹 돼 있네. 저절로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땀과 수고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내가 가서 그 말씀도 듣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실은 우리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감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 대한 감사. 예.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예, 국가에 대해서 계속 투쟁, 예, 예, 삿대질하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었으면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어떤 횡포와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로마의 그 세력, 그 권세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국가, 하나님이 초월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때론 심한 핍박이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사, 특별히 부모에 대한 감사. 예. 우리는 부모님 없이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 옛날 사람들은 군사부 일체다.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그리고 부모는 일체다, 하나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현재의 내가 있게 해주신 분이 해주신 분들입니다. 선생님에게 대한 감사.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 교회학교 학생들도 보면은요 선생님한테 맨날 뭐 사달라고. 그 이게 직업을 가진 그 선생님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대학생 형제자매들은요 참 자기 용돈 쪼개서 그 자기 그 분반 학생들을 뭘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당연히 먹을 거 먹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도와준 친구에 대한 감사. 예, 가정에서도 자기 남편에 대한 감사. 또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 없이 어떻게 내가 혼자 살아요? 자녀들이 참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잘 커주고 살아가고 그걸 보는 즐거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섬기고 위해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는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요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융택해지고 삶은 더 보람차고 또 기쁨을 주며 행복을 주게 됩니다. 실은 여기 와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와 있어 보세요. 여기 와서 이게 설교할 마음이 나겠어요? 약간 조시더라도 와주셔서 감사. 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남을 위해서 삽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을 자기한테 써먹으려고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아픈 병든 자를 도와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해온 거예요. 변호사가 법을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내 마음을 갖고 다 안 나가면 구역 모임에 아무도 안 올 텐데. 남을 위해서 다른 이 구역 모임에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결국 남을 위해서 한 일이 결국은 그 유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예,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은 그 유익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특별히 주님 일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예, 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뭐한 것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않고 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 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예? 시간 드리고 뭐 해서 그분이 구원받게 해서 영생의 열매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또 나의 면류관이에요. 나의 상급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네. 내 마음에 감사하고 있고 뭐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알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몰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은혜를 입고도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뭐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어떤 예, 나의 뭘 들여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그것도 더 안 해줬다고 찡찡거리고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그 사람한테 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예,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없다면 이거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웃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만 원을 줬으면 만 원 어치 물건을 주는 것 당연하지 뭐. 감사 안 해. 근데 어떤 분은 말이요. 예, 슈퍼마켓에서든 예,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앞에다가요. 맨 교회만 다녀갔고 그 주인 아줌마한테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예, 아줌마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몰라서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 때 이 삭막하고 예, 피폐한 이 사회가 밝아지듯이 예, 우리 가정도 밝아지고요. 교회도 더 밝아지고 예. 그런데 그거 대신에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이거는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행악에 치우칠 뿐입니다. 시편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7절 8절 시편 3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가만 있는데 분이 일어납니까? 가만 있는데 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예, 나를 어떤 나쁘게 건들 때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결론은 죄 짓는 일밖에 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예, 감사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울증이 옵니다. 자기 속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맛이 없어져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예. 그러니 감사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예, 내 안부터 밝아집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예? 주님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망한다? 실은 원망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원망하는 것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자, 성경 민수기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요. 이 세상 죄하고는 다른 죄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죄는요 세상 죄하고 달라요. 이거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잖아요. 예,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죄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받을 그 악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은 교회를 깨는 죄예요. 이 거룩한 교회를, 예, 이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깨는 죄가 원망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에게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제해야 될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죄. 이거는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뭐 하나님의 무슨 기쁜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후에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참아 기다립니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형제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고 나에게 주어진 주위 환경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 그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떤, 예, 어려운 상황이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도 나를 먼저, 예, 이 우리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잖아요. 말틴 루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뭐냐, 예, 은혜의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예고미수, 예고미수 운동을, 캠페인을 옛날에 벌인 적이 있어요. 예고미수 뭐예요? 예, 고, 고맙습니다. 미, 미안합니다. 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생들, 예,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발성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발성 인사. 안녕하십니까? 아, 수고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발성 인사.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원망만 해? 기왕에 민수기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읍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의 죄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박한
이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노릇 종노릇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낫지 하나님이 필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그랬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원망하는 죄로 말미암아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적은지라가 아니고 죽은 자가 많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마음에 없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당치 못할 엄청난 그 은혜 그거는요 그 은혜를 받은 양만큼 그거는 커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욱 커집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예,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 예. 감당치 못할 엄청난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것 그러니까 보답할 것을 찾는 겁니다. 예, 찾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께로 다시 돌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의 삶,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보답하며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함께 그 진노가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함이 가득 찼을 때는 보답하고 싶어요. 예? 보답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나도 예, 선교에 참여해서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니까 예, 세계 선교 헌금도 예, 자정해서 자기 스스로 작정해서 예,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보답하는 일이 무엇일까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예. 중국말로 쎄쎄 예. 영어로 thank you 고자이마스 예. 불어로는 merci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요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 잠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극락의 세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큼 의롭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예. 성경 시편 5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56장
시편 5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나를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예, 전부 등 돌리고 그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붙들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의를 전파했습니다. 여보시오 부형님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홍수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나랑 같이 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읍시다. 구원을 얻읍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철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척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있죠. 밖에서는 난리입니다. 방주를 치면서 노아 미안해, 문 좀 열어줘, 몰랐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미 닫은 그 문을 노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는 그 여덟 식구와 함께 그 자기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잖아요. 두 번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로는 천성까지 예, 죄짐을 이제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죄짐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도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덫들을 설치해 놨어요. 여기다가는 이런 덫, 저기다가는 이런 덫. 그래서 거기에 덫과 올무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해치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요. 구원받은 이후로 평탄한 길만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군사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럴 때도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신명기 32장 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맹수가 자기 새끼를 이제 홀로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 손을 놓고 딴 뒤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엄마는 야야야야 이거 와서 손 꼭 잡고, 그죠? 시장 같은 데 갔을 때도요, 엄마 손 탁 뿌리치고 막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예레미야 10장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가 하셔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시편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정도라고 그러죠. 정로.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잖아요. 수족관에 있는 이 물고기는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호흡도 이 심장 박동도 뛸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주권을 전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죄를 속하여 그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를 천성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시편 48장 봅시다.
시편 4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자, 100년 후에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100년 후에는 우리 모두 다 저 천성에 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보면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요거는 뭐예요? 순간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실은요 긴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짧은 인생. 이거를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그 인도하심에 그 다스림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사는 삶. 예. 그러면은 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개척해서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네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예,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하시고 걸음을 정하시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건 쉬운 거예요. 예, 어느 한 직장에 그 종업원이 걱정이 많아요. 사장님이 걱정이 많아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걱정이 많지요. 이 종업원은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키는 일만 하다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고 맞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먹고 살 월급도 나오고 사장님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아시오매 그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시면 그분을 따라서 예, 나는 그의 종으로 따라서만 하면 예, 실은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이 있게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이란 뭐냐? 주인의 뜻에 앞에서 명령하는 명령자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능하게 하셔요.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예. 근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 구역장도 맡고 조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회계도 맡고 교구장도 맡고 예, 직사의 직분도 맡고 장로의 직분도 맡고 등등 또는 각 예, 교제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다 맡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능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 나를 능하게 하신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그 직분을 맡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나 못해요, 나. 예, 그렇게 고사하는 거 하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건강도, 지혜도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주시죠.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늘 감사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뒤처지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예, 불만 속에서 삽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사단이 무지무지 화가 났대요. 왜? 이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기 이제 자식, 예, 마귀의 자녀들 자기 자식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밥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사단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사단의 졸개들에게, 야, 아직도 그 목사 하나 못 잡아? 예. 당장 그 목사를 어떤 흠이 있거나 예, 어떤 잘못이 있거나 뭐 있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못하게 굴복시키라고 사단의 졸개들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이제 야단 맞고 어떡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아이 꿋꿋하게 복음만 전하고 뭐 다른 데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봐도 실패, 돈을 갖고 유혹을 해봐도 실패,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단 졸개 하나가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집사를 찾아갔답니다. 목사가 너 싫어하고 있어 알잖아?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집사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죠. 목사님은 나한테 맨날 뭐라고 했었고 다른 사람은 칭찬하는데 나는 칭찬도 안 하고 칭찬할 게 있어야지. 예. 칭찬도 안 하고 아, 그래 맞아. 그러니 예. 이제 그 예, 목사, 저 목사 내쫓고 싶지? 예, 내쫓고 싶어요. 그래, 목사를 저 내쫓으려면 네가 세 가지만 잘하면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내쫓긴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목사한테 항상 불만을 가져라. 두 번째, 쉬지 말고 목사를 헐뜯어라. 예, 계속 있는 데마다 계속 가서 헐뜯다가 해요. 세 번째, 목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불평이라. 그 집사는 예, 사단의 졸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 건재하게 계속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집사는 불평분자가 돼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답니다. 실은 불평, 불만, 원망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게 나의 큰 신앙의 마이너스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 미워하는 게 죄인지 알죠? 근데 괜히 미워합니까? 날 건드니까 미워하거든, 그죠? 상대방이 건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면 죄가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듣는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표출이 되면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실은요, 주님이 어떤 환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때론 핍박이라든지 이런 걸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그 밖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 너니까 그거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견뎌봐. 그거 견디면 그 견디는 것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많이 닥치냐? 내가 받을 상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같이 하매 분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가족이 문제가 있네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한나와 분린나. 이 분린나는 자녀를 좀 낳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린나가 계속 약올리고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을 더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려고. 선교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힙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힙니다. 평탄하게 잘 선교하고 있는데 아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하려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구나. 그러면 우리 선교팀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고 핍박도 일어납니다. 만약 분린나가 이렇게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지 않았었더라면, 아이고 나 무자식이 뭐라 그러더라? 야, 상팔자. 무자식이 상팔자야. 나 편하고 좋네.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옆에서 자꾸 막 불을 지르고 분린나 막 불이 뜨듯이 막 분린나 막 그래갖고 오히려 한나에게는 그 악이 선으로 변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정말 엄청난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감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 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내 남편, 내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네. 그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물론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듯이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선 말부터 말로 표현하고, 때론 메시지로 표현하고, 또는 감사의 선물로 표현하고, 예. 때론 감사의 표시로 어떤 예? 일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절절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예, 감사하는 것은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으면 됐지. 아니에요. 감사함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 이 감사할 때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 불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찬데 평강이 깨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 이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나와요. 예, 오래가요 자꾸요. 즐거워하면은요 자꾸 즐거움은 즐거움을 낳아요. 기뻐하면은 기쁨은 기쁨을 낳아요. 그건 또 전염이 됩니다 옆으로. 예, 히. 보세요. 전염됐잖아요, 다. 제가 웃으니까 딱 전염이 되잖아요. 기쁜 마음이 다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이게 함께 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내 이웃을 감사하고, 예.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입으로만 그냥 여기서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예. 근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아요. 예.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넘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많은 사람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장이 주어는 은혜거든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감사가 빠지면은 은혜가 더하고 넘치는 것이 없어요. 감사함. 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분들에게 늘 감사. 네. 저분들이 저렇게 안 해주면 내가 해야 할 텐데. 네.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 아마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 이제 수양에 다 참석하시게 되면은 아마 감사함이 더욱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예,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맨 짜증, 뭐 불평, 뭐 불만, 그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곳은 바로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들고 다 주무시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속상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 천지예요. 그거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예. 이 교회에게도 늘 감사, 형제자매들에게도 늘 감사. 예, 나한테 맨날 왜 구역 모임에 안 오냐고 전화 오는 구역장에게도 감사. 예? 초장에게도 감사. 늘 감사 속에 살아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예,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은 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그곳에서는 기쁜 마음이 솟아오니까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감기도 덜 걸리고 더 건강하고 더 힘찬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생각나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천성에 가기까지 동행하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학위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